안녕하세요. 연우리 형입니다. 오늘은 문법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하겠습니다. 뭐, what with A and B 뭐 이런 거예요. 또는 what with 이렇게 A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A다 B다 해서 또는 A로 해서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문장을 읽어보기로 하죠. 우선 tonight I find myself 오늘 밤 나는 여기 게스트 하우스에 있다. The city of Salisbury, 솔즈베리네요. 솔즈베리 시에 있다. The first day of my trip, 내 여정의 첫째 날은 is now completed, 끝난 거예요. And all in all, 전체적으로 볼때 I must say I'm quite satisfied. 아주 만족했다고 할수 있어요. This expedition, 이 여정은, 여행은, X, 바깥으로죠. pad, 발을 내미는 거에서 온 거예요. 이 여정은 began this morning, 오늘 아침, almost 거의 한 시간 늦게, I had planned, 내가 예정했던 것보다 거의 한 시간 더 늦게 시작했다는 거죠. Despite I, my having completed my package, 짐 꾸리는 거를 내가 이미 끝냈음에도, 또, loaded도 나오네. 요거 다 having에 등이 된 거예요. having completed, having loaded로 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쌌고, 포드 자동차에다가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꾸려 넣은 거예요. 실은 거예요. 차에 실은 거예요. Well, 한참 전이죠. 에이러크라, 8시보다도 한참 전에, 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죠? 얘 뭐가 들어가냐? With Mrs. Clements, 클레먼스 부인과 the girls, 여자 직원들인 거예요. 여자애들이 모두 또한 gone for the week, 주말을 지내기 위해 퇴근한 거죠. 주말을 지내기 위해 가버렸으니까죠. 자, 그리고 이제 I가 나와요. 나는 생각한다. I was. 나는 뭐 이렇게 되는데, I suppose는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근데 원래는, 아무것도 안 넣으면 with 구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부대상이죠. 독립분사 구문이라고도 하고, 그 앞에 with를 붙이면 with 부대상이라고도 얘기하죠. with 명사 PP, 과거분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크레먼스 부인도 나 가버렸고, 여자 직원들도, 주말을 쉬기 위해 떠났으니까, 이 부대 상황만으로도 이유를 충분히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뭘 집어넣느냐가 문제죠. I was very conscious of, 매우 의식했다는 거죠. 사실을. Once I departed, 일단 내가 떠나고 나면 Darlington Hall은 would stand. 예, 일단 내가 떠나게 되면, 지금 가정법적으로 썼네요. Darlington Hall은 would, 뭐 그렇게 안 봐도 되겠네요. would stand empty, 빈 채로 남게 될 것이다. 화법을 맞춘 거네요. probably for the first time이죠. 아마도 처음으로, 이 세기에. perhap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day it was, 건축된 날 이래로 처음으로. it was odd feeling, 이상한 감정 있고, 아마도 그것은 account으로 설명할 거다. why I delayed my departure so long, 내 출발을 왜 그렇게 늦추면서 이어진 거죠. delayed에 이어지는 분사예요. wandering around house. 집 주변을 배회했는지. many times over. 여러 번 거듭해서. checking one last time. 마지막으로 모든 게 제자리에 정돈된 상태인 건지를 마지막으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이런 거죠. 그것은 이상한 감정이었고, 또 그것은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런 감정이 바로 내가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의 문제를 풀어봐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답을 맨 위에 줬잖아요. 와시라고. 이거 와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문자 와시죠. 문장이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대문자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 what은 또 외워서 알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What is worse?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What is worse?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코마 찍고, 주어, 동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나는 뭐뭐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맛이나 똑같은 거예요. 본문의 내용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판단 근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맛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판단 근거 내지는 지금은 이유의 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멘트 씨와 여자애들이 떠났다는 거, 이런 것을, 그런 상황을 what 판단 근거로 볼때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what이 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게 이제 참 배우기 어려운 거죠. 이런 식의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A다 B다 해서 그러면 이런 거 what을 쓰는 건데 사실 이런 뉘앙스도 좀 알아야만 아 이거는 D에 대한 내가 I suppose 하는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 이유 아니면 I suppose 무시하고 내가 매우 의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멘더 씨도 가고 여직원들을 여직원이라기보다는 일하는 여자애들인 거죠. 일하는 여자애들 주말 지내러 갔고 하고 관련된 위드가 관련된 거잖아. 이런 상황이 있는 것과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 판단, 이런 내가 말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얘기하게 되면 나는 매우 의식했던 거예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이 뭐 이게 어려우면요. 그냥 외우세요.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뉘앙스를 알고 있으면 쓸때더 좋겠죠. 사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녹화를 다시 했어요. 그러면 저번에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갔는데 좀 다시 해야 될것 같아서.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을 보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죠. When I told him he was not so 그렇게 멀리 표적에서 빗나간 거.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가 계속해서 말한 거죠. Now I got it. 자, 알겠네요. Couldn't make you out. Make out. 당신을 추측해내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See. 아시다시피. You see. 그냥 간단하게 see만 쓴 거예요. cause 앞에 점 찍었죠? because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because, cause you talk almost like a gentleman. 거의 신사처럼 말하시니까요. and 여긴 소문자 what이에요. 소문자. 문장은 시작되는 거 아니니까 소문자고요. 그래서 you driving은 old, 오래된 이 차와 같은 오래된 아름다운 차죠. 몰게 차밖에 더 있어요? 뒤에 포드도 나와요. 이런 차를 당신이 몰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판단 기준을 what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판단의 내용이나 판단의 기준 같은 거를 what으로 쓰는 거예요. He gestured to the Ford. 포드 자동차를 이렇게 손짓한 거죠. I thought at first 처음에는 he was a really posh geezer. 기저 녀석이에요. 멋진. 어우, 여기 진짜 멋진 녀석이 왔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so you are gov. gov죠. 대장, 뭐 이런 뜻이에요. 어우, 그러고 보니, 대장 당신이 정말 그런 놈, 그런 사람이네요. really posh, I mean. 진심이에요. 정말 멋져요. I never learned any of that myself. 나 자신은 그딴 건 어느 것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You see, I'm just a plain, 평범한, old Batman. 아니, 배트맨이죠?
영화에서 나오는 배트맨은 이 배트맨이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건 시빅이니까 이게 꾸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시빅, 시민인 거죠. 시리즌. 시민이 되어버린 그저 평범한 오래된 당번병이란 뜻이에요. 군대에서 옛날에는 말당번병이 있어요. 장군이 말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막말 치우는 당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냥 당번병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이 되어버린 평범한 늙은 당번병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은 퇴역한 거지만 옛날에 올드 옛날에 당번병 그저 당번병이었던 옛날에 그저 당번병이었던 시민이 뿐이니까요. 그래서 가브 대장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된것 같고요. 일단 내려가 보지요. 일단 내려가 보면 자, 어휘 또는 표현이 나오죠. 일단 어휘 또는 표현을 배워보죠. All in all 문두에서 쓰면 전반적으로 보아. 대체로 이런 뜻인 거죠. 전체 속에 두고 전체를 봤다는 얘기니까. 또 합계 이런 뜻으로 쓰면 모든 걸 넣어서 모든 모든 걸 넣어서 근데 둘도 없이 소중한 거 전부 중에 전부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다음에 expedition 탐험 여행 여정 뭐 이런 뜻이에요. 급속 신속 미날이라는 뜻도 있어요. 미날 이런 뜻도 있는데 원래 X는 바깥으로고요. 중간에 있는 패드 있죠. 패드가 이게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off the mark는 표적을 빗나간, far off the mark는 멀리 빗나가신데, 멀리 빗나간이라는 뜻인데 말이 많이 빗나갔다. Not far off the mark 그러면 말이 많이 빗나가지는 않게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파시, 이거 포시 발음이 아니고 파시예요. 호화로운, 멋진, 상류계급다운, 고급 계층이면서 멋진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저, 기저는 그냥 뭐놈 녀석 그렇게 긴 괴짜. 그 다음에 까브가 대장 나리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시비 이거는 비전투원 일반 시민인 거예요. 옛날엔 비전투원, 지금은 일반 시민인 거죠. 그 다음에 해설을 이제 해보기로 하죠. 해설. 해설을 해보면 오늘 배울 거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자, what with a, what with 두번 쓰기도 해요. 생략하기도 하고. NIV는 보통 명사나 동명사고요. 흔히 좋지 않은 사태의 원인을 둘 이상을 이끄는데 A다 B다 하여, A 하거나 B 하여. 이게 우리말에 맞는 해석이에요. You say what with 이런 거를 왜 쓰느냐? In order to introduce the reasons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게. 그것도 특정한 상황도 특히나 undeserved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So what with one thing another 이런 일 저런 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해서 말을 하자면.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걸로 판단해서 하는 말인데 I couldn't sleep last night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 그런 거예요. The police 경찰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로 받는 거예요. Policeman이 나왔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What is all the drugs 모든 마약들과 폭력인 거죠. On our street 우리 거리의 모든 마약들과 폭력들과 with 관련된 것으로서, 관련된 것과, 것으로서 판단해 볼 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뭐뭐로 해서, 하여, 뭐 이런 등으로 쓰면 돼요. It occurred to him that 그에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What is one thing in another doing? 낮 시간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he had never checked Tilly's information. Tilly의 정보는 about warehouse robbery. 물품 창고의 도난 사건은 체크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처럼 명사가 따르지만 명사가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거.
거예요. 자, 우선 명사를 안 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What with price system의 being이 쓰일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어요. 동명사는 그런 법이 없어요. 동명사는 being 같은 게 생략될 수가 없어요. 이건 분사기 때문에 with 명사, 형용사나 부사 이런 구문이 있죠. 물가가 높고 또내 와이프는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with 구문인 거죠. what이 없다면 그런 상태여서 분사 구문이 독립 분사 구문의 이유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I cannot put a new refrigerator. 냉장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왓은 얘기했었죠. 물가 뛰고 아내 잘리고 등등으로 판단해서 말해보자면 그런 게 이제 이유로서 말해본다면 차를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이 왓은 with 구문과 연결된 거고 왓은 what is worth 할때 쓰이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저게 좀안 나왔었네요. 뭐, 할수 없죠. 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Why is price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돼 있어요. 본문이라고. 본문의 문장이에요. 아, 크레반스와, 가정부 애들이 gone for the week죠. 가버렸기 때문에, I suppose I was 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Deal with gone for the week 앞에 쓰일 수 있는 것은 와뿐이에요. What의 문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간단히는 언급을 했죠. What is worth의 what하고 같은 거라고요.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의 내용이라든가, 다음 것을 말하는 판단의 기준이 될 때, what을 사용한다는 거죠. What is worth? 그거나 같다는 거예요. 아, 이걸 궁금해할까봐 지금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했어요. What is Carol? 이건 뭐 아까 out of work 실직했고 and all도 나올 수 있어요. 기타 등등인 거죠.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 I didn't send any Christmas card. 올해는 카드 한 장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I'm very tired traveling all day. 하루 종일 이동도 했고 또 어제죠. Having a disc 밤에도 설치며 잠을 설치며 끈 거죠. 설쳤으니까 이런 거죠. 예, 여기서 what을 사용하지 않은 그냥 with 구문으로 사용된 거죠.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What with overwork 과로다. 근데 이제 what with 두번 쓰기도 하는 거죠. 변변치 않은 음식에다가 그는 부록 몸이 무너져 내린 거죠. 병이 난 거죠. What with school and what with work. 이거는 생활비요, living은 생활비요. 생계비를 벌기 위한 일이다 해서, 학교 학업이다 해서, I had a little time to play. 놀 틈이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또 볼까요, 예문을? What is continuous? 계속된 비와 형편없는 호텔과 관련된 지금 명사로 나오고 있죠. 그게 with 구문이라면 이런 명사로 나오는 건 없죠. 이거 그냥 딸랑 명사만 나온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것으로 얘기하건대 이런 걸 기준으로 얘기하건대 we didn't enjoy our holiday. 우리 휴가를 그다지 즐기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s a general says, 장군들이 말하듯이, what between A and B? The sentry는 보초예요. 게이트에 있는 보초들은 wouldn't have to see anything over person. 사람 같은 거. 미끄러져 나자빠진 것 같은 사람과 같은 거는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between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B하고 안개가 이게 뭐 계속 안개가 낀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이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고 또그 이후에 안개도 끼고, 사실 비 오면서 동시에 안개는 잘안 끼어요. 근데 비가 방해가 되고 또 안개도 방해가 되니까 그 사이에, 그런 것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말하건대 이런 거죠. 그래서 드물게 what between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what with bad weather this spring. 이건 명사만 쓴 거죠. 올 봄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I wasn't able to do much gardening. 정원일을 많이 할수 없어서. Maybe they are tired. What with all the sleep. 여기서 꾸며주는 거예요. They, 관계절이에요. 밤마다 깨어 있으면서 losing의 목적어 없죠. 여기 losing의 목적어 없는 대신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밤마다 깨어 있는 동안, 깨어 있어서 잃은 모든 잠 때문, 잠과 관련한 걸로 판단하건대, 아마도 피곤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음에, It's a strange we can't find a cab. 우리가 택시 잡을 수 없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건 이상하다. So many hotels. 많은 호텔이 nearby. 보호죠, 이게. 근처에 있다죠. 위치 보호에, 위치 부사죠. 위치 부사도 보호가 될수 있죠. 이거 with 구문이고요. with 아주 많은 호텔들이 근처에 있는 상황인 것을 그걸로 볼때 그런 거죠. 그런 걸로 말할 때 이건 이상하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런 상황과 관련된 걸로 판단해서 말한다면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이 what은 판단 기준의 what이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잘될 거예요. 뭐 대충 넘어갔었지만 지금은 좀 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여서 제대로 좀 하는 거예요. 그다음 what is you? 아, 이거 본문인 거죠. You driving an old beauty like this. 이거 것이죠. 당신이 이 멋진 오래된 차를, 아름다운 차를 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판단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렇게 봤기 때문에 판단으로 I saw 처음에 여기 아주 진짜 멋진 괴짜. 아, 여기 지금 괴짜라고 해석하는 게더 멋있겠네요. 녀석보다도. 야, 진짜 멋진 괴짜. 오래된 멋진 차를 타고 여기 오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what with 뒤에 하나만 따른 경우죠. 하나만 알아도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what by stress and what by entreaties he finally had his will. 그래서 결국 소원을 이뤘단데, 이게 방법을 나타낼 때는 by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by. 이거 뭐냐면 stress은 위협인 거. 위협을 수단으로 한것 이런 거예요. 또 탄원을 수단으로 한 것. 갖고 얘기하자면 그는 결국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게 예문도 잘안 나와요. 이거는 옛날 제 책에 있는 예문인데, 아, 그때는 구글도 없던 시절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구글 검색해 봤어요. 제가 이번에. 그랬더니 what by dress, what by entreaties 똑같아요. He achieved his goal. 아, 윗문장이나 아래 문장 차이가 없어요. 이거 이만큼 잘안 쓰인다는 거죠. 뭐, 구글, 거기 보면 뭐,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거, 구글에 올라와 있는 거, 검색해보니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글을 좀더잘 검색해봤더니, 진짜 그래도 많이는 안 나오던데, 이 문장을 하나 찾았어요. In many of the English election이죠. 영국 선거들 중에 많은 경우에, what by bribery? 뇌물 주고, 돈 주고서, 또는 테러리즘, 협박, 테러, 협박도 하고, 테러도 하고, 또 어드로이트리, 정교하게 관리된 영향력 행사죠. 그런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얘기할 때, The Tory당은 have 요 disastrous 의미가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봤을 때. successful, 성공한 거예요. 뭘 오버가 여기서는 이기고예요. 이기고. 저번에 이 부분도 해석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유와
인간의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이기고, 그렇죠. 이따 이제라는 대의 명분을 맞는 게 아니죠. 이런 대의 명분을 이기고, 이런 것을 위협을 수단으로, 탄원을 수단으로, 그 다음에 뭐, 테러리즘을 수단으로, 여기 있네요. 뇌물 먹이고, 돈준 거죠. 안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아유, 정교하게 해서 내가 해줄게, 뭐 해줄게. 그럼 이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신 거죠. 그런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판단해서 what? 판단해서 말할 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여러분이, disastrously가 나와 있죠? 요거를 뭐라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런 거예요. 아, 이런 걸 사용하고 이겼으니까, 더구나 이런, 대의 명분도 이긴 거예요. 근데 이긴 것은 그냥 이긴 거 아니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이건 비참한 성공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what by를 쓴 거예요, 사실. 야,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알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뭐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게알 수가 있어요. 저번에 녹화했던 거는 제가 싹 지워버렸어요. 아, 이거 다시 녹화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더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